자, 이제부터 덴시 배추리 성형을 하는데요. 먼저 달팽이 모양을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30cm, 폭은 1cm, 두께는 1cm. 먼저 자르겠습니다. 한 3개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죠. 길이는 30cm, 폭 1cm, 두께 1cm. 자, 살짝 끝자락을 잡고 틀어준 다음에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다른 손으로 돌돌돌돌 천천히 말아서 끝부분은 반죽 밑에다 놓고 살짝 눌러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죽의 끝과 끝을 잡고 트위스트 꼬아주고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자 돌돌돌 말아 보이겠습니다.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끝자락은 반죽 밑에다 넣고 살짝 눌러서 앞에다 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잘 봐주십시오. 끝자락을 잡고 돌린 다음에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감아서 끝자락은 반죽 밑에다 놔주시고 살짝 눌러서 달팽이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루아상이랑 바람개비형을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크루아상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크루아상의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자 높이는 그렇죠 20cm 그리고 밑변은 10cm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기부가 되려면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가로 세로가 몇 cm 그렇죠 10cm씩이죠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자 윗부분은 크루아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밑에는 이제 나누어서 바람기부를 만들고요. 자 요 크루아상 만들 거 좀 빼놓고 앞쪽으로 좀 붕긴 다음에 자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이 얼마라고 했죠? 10cm죠 10cm 밑에 이제 10cm씩 체크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신 다음에 높이는 20cm죠 높이는 20cm인데 이때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폭이 20cm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10cm를 똑같이 그리면 안 되고 출발할 때 약간 좀 엇박자로 출발을 해야 돼요. 한쪽은 10cm씩 한쪽은 5cm씩 지금 출발을 했어요. 제가 자, 윗부분은 10cm씩 밑에는 5 잡아놓고 10cm씩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밑에는 10, 높이는 20cm의 정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밑에는 10, 높이는 20cm의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요. 자, 끝자락은 이제 10cm씩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10cm의 가운데를 한 1cm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밑변을 좀 길게 좀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잡아당겨서, 높이를 조금 늘린 다음에, 자,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끝자락은 눌러서,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말려오던 그 방향으로 오므려서 접어주시면 초승탄 형태의 크루아상이 됩니다. 자, 잘 봐주세요. 약간 잡아당기고 돌돌돌 말아서 끝부분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끝자락을 잡고 오므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잡아당겨서
높이를 높게 한 다음에 쭉 말아서 끝부분은 불러서 밑에다 놓고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오므려 주세요. 이번에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는 가로 세로가 10cm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10cm씩 체크를 한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그 색종이로 만들었던 바람개비와 똑같은 원리로 만듭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고 난 후에 페롤라 칼로 끝자락을 자르고 끝자락을 접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 잘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락을 구부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시고 발효하고 굽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끝부분을 잘라주고 엇갈리게 접어줘주네. 접은 부분은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